우리 앞마당에 사과나무는 이렇게 대형 화분에다 심어놓은 이유는 걔들이 다 물어뜯어서 이래요. 작은 양을 심어놨지 하고. 예,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. 엄청 크죠, 나무가. 사과나무인데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큰 이유가 집을 이제 서울집이 좀 매매가 되면은 조각 성전을 지으려고 이것들을 땅에다가 이 시멘트 농가 100년 된 농가 주택 이걸 그냥 헐지 않고 그냥 견디고 사는데 이건 이제 뿌리 박아놓으면 다음에 팔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두니까 이렇게 천정 높게 이렇게 커 있죠. 이 나무들이 다 천장 높이 엄청 높아요 나무들이 다. 그 이유가 이렇게 나무들이 엄청 커서 숲을 이루죠. 이렇게 나무가 자란 숲을 이루고 저기 단감나무 다 이건 기촌할 때 내가 이렇게 묘목을 심었던 나무들이 이렇게 컸어요. 호두나무, 복숭아나무, 이건 석류나무. 아주 저기 체리나무 두 그루. 저기는 자두. 집 안에다 심어놓은 나무는 그래도 저 Y기업 저기 하수인들이 위에서 독을 던지고 막 이게 독을 뿌리고 이러는데 그집 안에 든건 그래도 괜찮음. 좀 피해를 덜 봤죠. 아이고 이게 포도가 많이 올해는 포도가 좋네요. 많이 먹겠어요 포도를. 어떤 해에는 포도가 너무 많이 열려서 그것을 즙을 짜서 이건 달에요 달에. 넝쿨이 그냥 올라서 저 천장을 닿네. 엄청 높이 주렁주렁 열렸네요. 달에 꽃이 피었어요. 달에 꽃이 너무 피어서 너무 예뻐요. 이것도 이건 케일이 꽃이 피었어요. 아유, 다리가 이거 이제 밭에 있는 고추를 이렇게 좀 집에서 쓸땐 자기 화분에다 또 이렇게 심어놓고. 아이고, 저거 좀 봐요. 저 비파 나무가 여기도 숨어 있는데 이건 체리 나무가 두 그루 있죠. 비파가 이렇게 많이 열렸네요. 아이고, 비파 좀 봐요. 이게 살구처럼 달아요. 살구처럼 달아요. 아, 저 숲속이에요. 서울 집에는 호두가 많이 열리는데, 이제 세입자들이 걸음을 안 주니까 호두가 해거리를 하는데, 내가 있을 때는 늘 내가 묘목 사서 심어서 44년째 그렇게 심고 있으니까 한 자루씩 따서는 딸 때는 지나가는 사람 다 호두 두 개씩 나눠주고 이렇게 가지고 손 이렇게 운동하라고. 그러는데 이놈은 호두가 10년이 넘어야 열리거든요. 내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나무에 묘목을 갖다 이렇게 심었어요. 호두가. 여기 자두로 올해는 꽃은 많이 폈는데 안 열린 게 뿐이 안 보이네요. 자두가 올해는 비파는 많이 열렸고. 아, 밀림이죠, 밀림. 정원이 밀림이에요. 저기 끝까지. 포도도 많이 열리고 포도가 담쟁이 옆으로 가서 엄청 땄어요. 몇 관을 땄나 봐요. 한 다섯, 여섯 관. 그 다섯, 여섯 관도 넘죠. 엄청 해서 1년 내내 포도즙 이렇게 주스를 마셨어요.